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넷땡이라고 되게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는 투명이니까. 어디까지 나와요? 오래 만난 남자친구와 맨날 똑같은 데이트만 해요. 너무 지겨운데 이색 데이트 추천해줄 수 있나요? 저는 사실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사이가 좀 뭔가 너무 익숙해지고 한 사이면 저는 그런 거 좋더라고요. 이색 데이트까지는 아닌데 롤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. 처음 만난 사람인 것처럼 소개팅을 와서 그냥 카페에 가서 밥을 먹는데 뭐를 먹는데 처음 본 것처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. 저희 연플리에 약간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. 그거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. 질문 바로 드릴게요. 네. 자만추인데 기회가 없어요. 소개팅은 다 마음에 안 들고요. 어떻게 만나야 하죠? 이게 제 주변 지인들의 참 많이 해당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. 저도 사실은 좀 자만추인 편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집에 있으면 미드와 친구가 된다거나 이제 넷땡이라고 되게 많은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과 친구가 된다거나 그렇게 배달의 민족과 친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외 활동이라던가 무슨 모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취미 이런 걸 좀 밖에 나와서 하시는 그런 대외 활동을 굉장히 적극 추천합니다. 그렇게 되면 조금은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렇게 쉬운가 되지 않을까요? 네. 질문 드릴게요. 네. 전역하고 복학했더니 여자친구가 취준생이 되어 너무 바빠요. 저는 더 같이 놀고 싶은데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물론 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클 테지만 굉장히 많이 바쁠 여자친구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맛있는 야식을 사서 여자친구 얼굴을 보러 가면 어떨까. 그렇게 되면 작은 추억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시시하다 헤어졌는데 수업도 동아리도 다 같아서 계속 마주쳐야 해요. 남자친구랑 쿨하게 친구처럼 지낼까요? 아니면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게 좋을까요?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는 저는 인사를 했거든요. 되게 쿨하게 인사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무렇지 않게 지내도 뭐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다른 연애를 하게 되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, 기분이. 물론 다 끝난 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인간 좀 추천드립니다. 제가 감사합니다. 이렇게 끝낼게요.